어제 숨진 채 발견된 9살 여자 어린이는 의붓어머니의 방치 속에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홧김에 아이를 밀친 뒤 10시간 넘게 조처를 하지 않은 건데 출산에 양육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 3급의 9살 이모야. 사인으로 추정된 외상성 뇌출혈은 의붓어머니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등교 준비를 하던 중 말을 듣지 않아 아이를 밀쳤는데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.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못 간다고 했지만 별다른 조처는 없었습니다. 제가 아파서 열이 나고 뭐 그래서 학교에 못 온다고 병원에 데려가고 가겠어. 아침 버스 그거 못 타니까 예,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미리 연락을 해주셨고. 의붓어머니는 방 안에 아이를 그대로 둔 채 10시간 넘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지만 오후 들어 아이의 상태가 나빠진 걸 확인하고도 술을 마시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어졌습니다. 술이 차 있어가지고 좀 행설수설 했었어요. 처음에 우리가 임장했을 때. 그 이후로 저희들 좀 이상한 걸 느꼈고 그 피해자의 그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. 경찰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6개월 전 출산 이후 산후 우울감에 시달리다 지난달부터 지적장애인인 의붓딸과 함께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순간 우발적인 행동에 적절치 못한 판단이 안타까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.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.